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오, 김진환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영상 찍으면서 어디 나가서 이 FW 나온 아우터나 이런 것들 볼 때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어요. 가을 겨울에 어떤 아우터가 좀 많이 보일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가죽 자켓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실 패딩의 충전재 값, 그러니까 단가 상승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패딩들이 조금 많이 안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올 겨울이 좀 따뜻하면 패딩보다는 뭐 코트나 특히나 레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저는 가죽 자켓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가죽 아이템을 사는데 사실 돈을 크게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 그러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가죽이라는 소재감 자체에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조금 봐왔었던 건 라이더 디테일이 들어가는 가죽 자켓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 레더 아이템에서의 그 표준처럼 좀 잡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멋을 내는 데 입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쿨하지 못한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가죽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이 가죽이라는 소재감 자체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큰 메리트가 있는 소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바람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뭔가 방풍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좋지만 생산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뭔가 기능적이거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 레더라는 소재가 그렇게 훌륭한 소재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레더 자켓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멋있잖아요. 이 레더만이 줄 수 있는 그 뭔가 하드하고 거칠고 맨즈스러운 무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이미지 속에 레더는 어떤 느낌이냐면 툭 터프하게 입는 느낌이거든요. 이 겨울철에 아무리 추워도 뭔가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옷이나 코트 같은 거에 너무 캐주얼하게 느껴져서 내가 뭔가 워싱이 들어가는 청바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냥 툭 걸치고 그 위에 뭔가 볼캡 같은 것들을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저한테는 그런 것들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레더라는 소재를 좋아하고 제가 레더 자켓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가을 겨울에 레더 아이템들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이 레더 아이템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미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 입문하기에 쉬운 아이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국내 시내에서도 한 1-2년 정도 전부터 이 레더를 가지고 훨씬 더 접근성을 높이고 입문으로서 뭔가 한번 입어보고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여러분들이 FW 국내에서 나오는, 물론 옷이 멋있지만 입는 데 있어서 뭔가 스타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거기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보실 브랜드는 도프 제이슨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도프 제이슨은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도 있었어요. 2016년부터 전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몇 안 되는 기성으로 입을 수 있는 비건 레더라던가 아니면 훨씬 더 스타일링이 있어서 조금 더 범용성 있게 쓰기 좋은 레더 자켓을 만들던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 어쨌든 레더라는 거를 메인으로 끌고 오신 거에 확실히 조금 노하우가 있는 브랜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저랑 아이템들을 한 3개 정도 보면서 착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레더를 조금 시도하기 어려우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사실 레더 자켓뿐만 아니라 뭔가 지금 트렌드에 맞는 워크 자켓 같은 것들에 이제 도프 제이슨이 어쨌든 레더를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레더의 디테일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조금 더 놀랬던 게 가격이 진짜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광고나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사실 가격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가격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품의 퀄리티와 이런 것들 대비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특히나 제가 왜 이런 얘기 더 하냐면 레더라는 조금 특수한 소재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스웨드 자켓인데 넥쪽 하나가 레더로 들어가 있죠. 요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웨드와 레더를 같이 쓰는 디자인에서 사실 조금 이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던 건 핏감 자체가 굉장히 레귤러합니다. 많이 나오는 5번 사이즈의 스웨드 자켓들보다도 조금 더 레귤러하게 기장감이나 이런 것들도 맞춰져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허리 쪽에 보시면 어드저스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스타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조금 조절하기 되게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핏감에 되게 민감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스웨이드와 레더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소재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퍼 같은 부분들 투웨이도 돼 있고 지퍼가 좀 볼드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이제 다 괜찮은데 지퍼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어드저스트에 들어가는 버클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또 이제 빈티지하고 무광으로 잘 들어가 있는데 지퍼 같은데 조금 더 헤비한 느낌,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실버, 생실버가 아니라 좀 헤비한 느낌으로 들어갔으면 이 옷의 무드 자체
자체가 좀 더 진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프제이슨이라는 브랜드가 뭐 레더나 스웨이드에 이제 입문하시거나 조금 더 범용성 좋게 기본적인 착장에서 툭하게 걸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 의도적으로 그런 빈티지한 것들을 넣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제가 입은 컬러 말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양한 컬러들이 좀 있으니까 아더 컬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조금 그 이미지에 맞는 컬러를 선택해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장을 보시면 사실 단순합니다. 안쪽에 좀 디스가 있는 슬리브리스에 도프제이슨의 스웨이드 자켓을 입고 밑에 연청 데님, 스니커즈, 그리고 볼캡 요 정도 써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레더나 스웨이드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중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착장에 끼워 넣어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툭 입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쓰고 있는 볼캡이라던가 스니커즈 같은 것들을 가져가고 아니면 사실 저는 슬리퍼 같은 것도 좋아요. 스웨이드와 레더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내가 뭔가 계속 아이템을 씀으로써 중화시켜주고 쿨하게 편하게 패딩은 싫고 코트는 조금 제시해 라고 했을 때 레더를 툭 걸치고 다니는 멋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연청 팬츠까지 같이 매칭을 해줘서 훨씬 더 캐주얼하지만 좀 쿨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장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착장 보시면 이제 워크 자켓에 레더 카라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워크 자켓은 제가 뭐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작년 FW부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트렌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복종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카라본에 레더 포인트를 넣어서 가져가는 자켓이죠. 사실 이 자켓을 제가 고른 이유는 컬러감이고요. 도포제이슨이라는 브랜드에서 카라에 레더를 넣었기 때문에 뭔가 느껴지는 설득력이랄까?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 제품도 아더 컬러가 있는데 확실히 도포제이슨이 품목도 많고 스큐도 많고 이런 스큐마다의 아더 컬러들이 꽤 많이 나와요. 브랜드 자체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캐파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내 스타일에 맞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에 맞는 컬러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 살짝 보시면 밑단에 밴딩으로 조금 조여지는 부분도 마음에 들고 좀 과하게 좀 조여집니다. 그 다음에 입체 포켓 위에 지퍼가 있는 거 그리고 센터 지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플한 구성의 워크 자켓인데 원단에 보시면 한번 워싱이 들어간 느낌의 원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단의 그런 빈티지함과 컬러의 궁합이 좋고 그거를 조금 받아주는 도포제이슨에서의 카라이너 레더 포인트가 좋아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착장을 조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하시는 좀 컬러 조합이죠. 올리브를 입을 때 뭔가 브라운에 맞추거나 베이지를 맞춰서 좀 워크 그런 느낌을 딱 가져가주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착장에서 보셨으면 하는 거는 팬츠, 코듀로이로 된 7부 팬츠를 입고 있는데 워크 자켓이나 이런 것들 입으실 때 코듀로이 같은 것들을 잘 붙이시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워크 자켓 같은 것들이 지금 현대적으로 재해석돼서 나오고 브랜드의 색깔이 담겨서 나오다 보니까 내 착장이 너무나도 조금 투박해지거나 이런 데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팬츠처럼 이런 코듀로이로 된 세련된 제품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아마 내년 FW에는 코듀로이 제품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 또한 이제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된 제품들 국내 신에서 그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크 자켓이나 이런 것들 컬러감을 맞춰 스타일링을 가져가실 때 소재감에서 한 번 더 포인트를 주는 부분 길게 나오는 뭐 코듀로이 팬츠라던가 이런 것들과 같이 붙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워크 자켓은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게 사실 저런 컬러의 워크 자켓에서 약간 워싱이 들어간 원단을 쓰고 거기에 카라 쪽에 레더까지 딱 얹음으로써 뭔가 아이템 자체의 완성도가 되게 높은 느낌 좀 내가 포인트 되는 워크 자켓을 찾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는 거의 이제 도프제이슨 풀착입니다. 위에 입고 있는 자켓, 벨트, 그 다음 팬츠까지 도프제이슨의 풀착이고 여러분들이 원단감을 조금 보시면 크랙이 들어간 것처럼 갈라져 있고 중간중간에 빈티지 워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비건 레더 제품인데 사실 제가 라이벌스 예전에 잠깐 말했는데 이제 비건 레더도 여러분 정말 많은 이 발전과 이 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리얼 레더가 입문용으로 좀 부담되고 가격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은 비건 레더에서 괜찮은 제품을 찾아보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이제 비건 레더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올라와서 이제 비건 레더도 나쁘다라는 수식어가 붙기에는 꽤 많이 발달했다. 사실 레더 벨트 제품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 레더를 어쨌든 계속 전문으로 한 업체이기 때문에 뭐 버클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빈티지하고 전체적으로 사용된 레더의 퀄리티도 훌륭하고 도프제이슨의 팬츠는 처음 입어봤는데 이 파라슈트 데님 팬츠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많은 분들이 와이드하지만 중간에 조금 봉지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밑으로 살짝 플레어하게 퍼지는 이런 부분들의 매력을 느끼셔서
파라슈트 팬츠가 되게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워싱도 준수하게 들어갔고 조금 더 이렇게 플레어하게 퍼지는 것도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들어간 절개 디테일이나 뭐 뒤축에서 조금 끌림을 방지하는 이런 스냅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도 워싱감 자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레드와 스웨이드만 조금 생각하고 이 도프제이슨이라는 브랜드 머릿속에 갖고 있었는데, 이런 뭐 캐주얼한 데님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레드와 데님이 굉장히 조금 붙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데님 부분도 많이 이렇게 출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청바지 뒤쪽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드저스트처럼 쓸 수 있는 스냅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채웠을 때는 조금 그 핏을 조절하는 느낌으로, 안 채웠을 때는 그냥 디테일 정도의 느낌으로 리벳이랑 같이 무드가 맞춰서 들어가는 느낌이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착장 구성은 여러분이 조금 보시면 사실 요즘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착장이고, 슬리브리스나 유넥 같은 것들도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입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죽 자켓 툭 입는 느낌에서 여러분들이 걸쳐주는 느낌에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죽 자켓 자체의 디테일에 요즘 많이 보이는 이런 절개 디테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문하는 친구들 중에 뭔가 오리지널에 가까운 것들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것들이 좋다 이런 생각이 되는 친구들, 요런 자켓들 같은 거, 이제 워싱은 청바지, 스니커즈 하나에 섹시함 조금 더해줄 수 있는 유넥이나 슬리브리스 같은 것들 매칭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착장 3개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프제이슨의 레더 제품들 쭉 보여드렸는데, 어? 괜찮은데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격을 사실 막 이렇게 막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가볍게 좀 더 캐주얼하게 아니면 입문용으로 입으실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브랜드 자체가 오래하고 잘하고 커지면서 이 시스템화 같은 것들이 잘 갖춰지고, 이 특수 소재를 조금 많은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도프제이슨 보셨고, 이번 FW 시즌에는 여러분들도 레더 자켓, 스웨이드 자켓, 이런 가죽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잡혀져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